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스포츠 대회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10대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현장을 권기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스타디움에 세계 여러 나라의 중학생 육상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제55회 국제 청소년 스포츠 축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공인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스포츠 행사로 27개국 62개 도시에서 1,200여 명의 중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To meet new people, to get the chance to compete against people from other countries, to meet people from other cultures, and to, yeah, just compete with a whole bunch of different people. 모두 8개 종목으로 교성여고에서는 농구, 수영은 두류 수영장, 계명대에서는 축구와 배구 등 5개 종목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우정과 화합을 위한 스포츠 축제인 만큼 대구 지역 중학생들이 응원에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생소하기도 했고 좀 낯설기도 했는데 다른 나라 친구들이랑 문화도 교류하고 친목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대구는 201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했습니다. 경기장의 신축이나 증축 없이 공공체육시설 또 계명대학교 체육시설을 100% 활용하는 경제성 있는 대회입니다. 오는 10일 폐막하는 이 축제는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국가나 도시별 순위는 매기지 않고 종목별 1, 2, 3위에게만 시상합니다. KBS 뉴스 권규진입니다.